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이틀 연속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오늘 밤에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시가 됐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밤에 이틀 연속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3개월 연속 월봉 기준으로 하락했다라는 쪽에다가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서 심리적 불안을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연속 상승은 했지만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아직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를 통해서 일부 성장 기술주들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고,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은 힘을 못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오후 뉴욕 기준으로 내일 오후 2시 그때 이제 금리가 발표가 되고 2시 30분에 파월 의장 인터뷰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전 세계가 파월 의장의 그 입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다른 건다 이제 놔두더라도 딱 나온 게 12월 달에 정말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은 분석을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 부분 포커스 맞춰가지고 지켜보면 될것 같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9월 달 나왔던 게 조금 상향 조정됐는데 10월 달에 102.6 정도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소비자 신뢰 쪽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식료품이나 휘발유 가격 상승,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 뭐 금리 인상 문제, 그리고 중동의 어떤 전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좀 많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지수도 발표가 됐어요. 지금 8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2.2% 상승을 했는데,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카고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디트로이트 쪽에서 많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같은 쪽에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쪽에서는 좀 많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가격 지수가, 주택 가격 지수가 계속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은행에서 유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175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좀 휴전을 하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장기화될 경우에 최대한 175달러까지도 갈수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오전에 조금 오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 달에 미국 원유 생산량이 하루 1,305만 배럴로 역대 뭐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유가는 하락하면서 한1.4% 정도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에 AMD 실적 발표했죠. 뭐 역시나 이제 4분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다들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내년 1분기에 뭐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AMD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뭐 3분기에 좋은 실적 발표해도 앞으로 4분기가 기대치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회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4% 정도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퀄컴이라든가 CBSS,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퀄컴은 실적이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고요. CBS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해서요,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하나의 사건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지금 재판 첫 번째 이제 판결이 나온 건데, 지금 오토파일럿 운전자가 이제 운전을 하다 사망했거든요. 차가 갑자기 움직였다고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질 않고 이제 테슬라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미리 위험을 고지를 했고 충분히 운전자가 운전대 잘 잡고 있으라고 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테슬라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지금 국토부 쪽에서는 또 이런 과대광고나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송들이 그쪽 관련해서 이제 과대광고나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다시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는 앞으로 소송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2024년도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대한 주문이
정부에서 계속 제재를 당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50억 달러 정도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생각보다 사실 크지 않다라고 했는데 50억 달러까지 얘기가 나온 건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로 가면서 이제 4분기 실적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화이자 말씀하셨듯이 이제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근데 자세히 봤더니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갖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 그걸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 56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상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한 거라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보지 않고 일회성 비용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실적 좋게 나왔어요. 근데 4분기 역시나 4분기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주가가 한 6%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항공주들 제트블루하고 스프릿이 10% 이상 뚝뚝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여름 이후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트블루하고 지금 그 스피릿 항공이 합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독점금지법 관련해서 지금 법원에서 맞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계속 이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트블루 같은 경우에는 한 7월 이후에 한 절반 가까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고 뭐 델타도 15%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24% 하락 중인데 항공주 쪽에서는 아직은 저가 매수를 말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간밤 종목 베리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뭘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건강 그리고 미용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이죠.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가져오셨어요? 맞습니다. 집에 보면 하나쯤 제품이 있을 법한 그런 회사입니다. 한국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미용 집판 회사죠. 뭐 노화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뭐 피부 관련 의약품들도 취급을 하고 뭐 체중 관리 제품들 이런 것들도 취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50개국 이상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이제 제가 가져온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시장이 몇 년째 팬데믹 이후 계속해서 바벨 전략이 되게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벨 전략이 한쪽 편 조금 중소형주 쪽에서 볼만한 게 뭐가 있나 봤더니 뉴스킨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최근에 보면은 지금 이제 가격 인상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 38% 정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핵심이 되는 거고 2023년도 이제 2분기 결과 발표할 때 보면은 매출이 한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순이익은 잘 나오지만은 매출은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 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생기는 거고 이제 오늘 밤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순이익은 좋아도 매출은 좀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간, 2023년도 전체적인 기간 봤을 때에도 매출은 떨어지지만 순이익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매수 의견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게 또 그나마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고 배당 수익률이 한 8%대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네. 예. 최근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구간보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9달러 아래면 충분히 좋은 가격이고요. 손절매가는 17달러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30달러 정도 보시면은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 매수가 19달러, 목표가는 30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